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고향은 다녀오셨고요. 좀 하시는 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명절에는 식구들도 오고 아니면 내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추석 전에 제가 다른 곳에 강의를 갔어요. 이렇게 되게 소그룹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강의였는데 혼자 지내신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쵸? 노래 들으면서. 네. 얼마 전에 제가, 선거리? 아시죠? 우리 형님도 잘 아시죠? 농공 선거리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해바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핑크 릴리? 그것도 많았고요. 또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황금색 코스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세 가지 꽃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SNS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거예요. 농공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신랑이랑 같이 여기 농공으로 왔어요. 가보니까 주차할 곳도 없어요. 주차할 곳도 없는데 사람 너무너무 많고 또 좋았던 건 하늘은 푸르고 맑고 구름도 너무 예뻤고요. 해바라기하고 어우러지니까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로에서밖에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허락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공이니까. 농공 삼거리라고도 선생님 가보셨어요? 해바라기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 농공 다녀왔어요. 정말 가을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작은 거에도 되게 많이 마음이 넓고 이렇게 기분이 조금 막 나빠도 되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고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님들도 이렇게 넉넉하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 가을을 한번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조홍조님의 사랑의 파수꽃 먼저 불러보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아니면 옛날 노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경직돼 있으면 노래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이 없이 다
무심한 듯 살지만 마음은 분명인데 나를 믿어봐 사랑을 믿어봐
뭔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바로 이 생각 때문에 행운의 남자이다가 난 이제 하루하루가 Let's go.
주옵소서. 어리버리 같은 것 없었고 허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세월이 겸이 하고서서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 명절 전에 충청도를 이제 길이 안 막힐 때 간다고 1박 2일 다녀왔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저도 마찬가지고 몸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몇 달, 한 두 달 됐나? 그렇게 친정을 다녀왔는데 그때 됐을 때보다 또 요번에 갔을 때는 부모님이 더 힘이 없어진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시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 없으면 또 어떻게 한다? 말이라도 예쁘게 부모님한테 하실 수 있는 우리 회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도에 가을이니까 보양팬이었어.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엽서 보내세요. 엽서.
참말은 아니죠. 예, 아이고, 많이 노래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는 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시절인연 하나, 선생님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좀 회원님들이 많이, 요렇게 해놓으면, 부르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많이 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절 2년 2000원 거 가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형님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농공산거리 가보세요. 해바라기 걸어. 네, 시절 2년으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별에 또 웃어주세요.